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배치 작업을 구현하는 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치 작업의 핵심은 이 백그라운드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어딘가에 기록해 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배치라고 하는 이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 테이블은 ID, job name 그리고 context 이렇게 세 개의 이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자, 여기서 잡네임은 배치 작업의 이름이 잡네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배치 작업이 동작할 때이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들, 예,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을 저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 타입의 컬럼에다가 예, JSON의 형태로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배치라는 테이블을 먼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자, 쉘에서 mysql -root -p 이렇게 하고 유저 오픈 튜토리얼스 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자, 저는 이미 배치라고 하는 이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OK가 떨어져야 됩니다. 자, show tables 했을 때 자, 배치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요 테이블에다가 이제 예약된 작업들을 기록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 언더바 모델.php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셨던 이 배치라고 하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예, 추가하고 그리고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모델 클래스입니다. 자, 이 클래스는 크게 세 개의 API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get라고 하는 것은 예, select 별표 from 배치. 그래서 이 배치라고 하는 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이 배치 작업이 동작할 때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add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insert 배치라고 해서 set job name으로는 전달된 이 작업의 이름을 받고 그리고 컨텍스트에는 예, 컨텍스트를 받은 다음에 insert를 해서 그 결과는 자, insert된 id 값이 리턴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delete는 삭제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 배치 안에 특정한 행을 삭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delete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건 더블 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자, 여기 모델이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에서 new 파일을 해서 저는 배치 언더바 모델.php라고 해서 자,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러스의 topic.php 파일을 수정할 건데요. 자, 기존에 있는 파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여기서 컨트롤러 밑에 topic.php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add는 글을 추가할 때 호출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자, form validation을 한 결과 true라면 그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면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될 건데 여기 보시면 이메일을 전송하는 요만큼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메일을 전송하는 내용이 있죠. 근데 요 내용은 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사용자 전체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아주 잠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헤비한 작업 대신에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보시면 여기 제가 만든 내용을 카피해 보겠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것도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배치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치 언더바 모델 클래스를 로드한 다음에 그 클래스에 있는 add라고 하는 메소드, 예, 그것은 예, 요거죠. 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배열을 옵션 값으로 배열을 전달하는데요. job name은 notify underbar email underbar topic이라고 하는 문자를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자 방금 제가 추가한 요 로직을 통해서 추가된 topic은 자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로직으로 인해서 topic id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죠. 저 변수를 자 topic id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는 연간 배열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열 자체를 JSON Encode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이 텍스트 형태로 컨버팅을 하는 거죠. 자, JSON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생활 코딩에 자바스크립트 수업의 끝에 보시면 JSON이라고 한 토픽이 있습니다. 이 토픽에 보시면 JS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HP에서 이 JSON으로 PHP의 배열이나 오브젝트를 컨버팅해준 역할을 하는 PHP에 빌트인 되어 있는 API가 바로 JSON Encode라고 하는 이 API입니다. 자, 이 API로 자바스크립트를 그 배열을 이렇게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그 배열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가져올 때는 JSON Decode라고 하는 이 API를 호출해서 인자로 인코딩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면 그것이 다시 이 배열로 변환이 되는데, 자, PHP의 array를 JSON Encode로 넣게 되면 나중에 decode를 할 때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을 추가를 했죠. 바꿨죠. 그러면 이메일을 전송하는 과정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배치 모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단지 한 행을 추가하는 오퍼레이션, 아주 가벼운 오퍼레이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된 상태에서 토픽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요 로직에 의해서 예, 배치라고 하는 테이블에 notify underbar email underbar add topic 그리고 방금 추가한 지금 추가할 이 토픽의 id 값이 json의 형태로 저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필요해서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내용은 자, 조건문이란 무엇인가? 조건문은 컴퓨터를 똑똑하게 합니다. 라고 제가 적고 제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출이 됐죠? 그리고 다시 제가 DB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select from 자, 배치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notify underbar email underbar add topic 그리고 JSON의 형태로 topic ID가 50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방금 제가 추가한 이 topic의 ID가 50이죠. 제가 다시 한번 새로 하나 또 반복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반복문이란 무엇인가? 반복문은 컴퓨터를 강력하게 합니다. 라고 하고 제출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한 줄 더 추가해졌죠? 그래서 52번, 53번이라고 하는 토픽 아이디 값으로 토픽 네임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정보를 근거해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이제 추가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